메이플랜드의 삶 13일 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어제 먹다 남은 우삼겹 짜글이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3일치 바로 60% 일어났네 바로. 주문서를 먹었습니다. 왔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서는 한손동기 한손동기 나왔습니다. 60%였습니다. 아무도 없지 저걸. 61랩 한글 19.35%에서 맞아. 3시간 한글이라고 아무도 믿기지 30분 만에 않았어. 62랩에 배우는 달성합니다. 한글. 레벨업까지. 로딩이 떴습니다. 뭐 나왔다. 어마무시한 뭐야? 템이 나 나올 것 로딩템 나왔어. 같습니다. 로딩템.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골방패였습니다. 대리작 대리작.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하더군요. 태극부채 4상짜리를 60% 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 첫 번째 도전입니다. 성공.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아직의 실.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세 도전. 번째 도전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실. 네 번째 네 도전. 번째 도전. 그만 실패했습니다. 잠재워졌다. 두 번째 태극 부채 이러네요. 이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너무 실패를 많이 했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 말어. 그는 메이플을 접는다고 하는군요. 그는 금세 복귀하였습니다. 먼치는 그에게 힘내라고 한손동기 공격력 60%. 60%와 어둠의 크리스탈. 어둠의 와, 그 스킬 크리스탈 애원서 같이 돌아가는 10개를 거. 주었습니다. 호검을 호검. 먹었습니다. 호검의 미소 옵션은 먹고 삼상 떴습니다. 삼상이었습니다. 삼상. 오늘의 경험치 87.11%까지 해줬습니다. 먼지의 만물상점. 먼치의 만물상점. 오늘은 신발. 아이템을 팔았습니다. 무슨 말인데? 투구 이상 15만원. 호검 그게 방어네. 45만원. 삼상 들어간다 그게 들고 있습니다. 호검 들어간다 60만원에 70만원 들고 있습니다. 팔아주었습니다. 하얀 포샷 받았다고? 다은솜님에게 아크스테프 11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하얀 포샷도 아니 이 친구 내 받았습니다. 친구 아니야? 저번에 거래했던 친구로서 정섭이 하옵션 들고 갔을걸. 내 기억은 왜 제가 그러지? 기억하기로는 하옵션을 준것 럭키 같아가지고 세탁소 판다 럭키 대 더 물론 좋은 모자로 뭐 공짜로 그게 무슨 교체도 소리야? 해주었습니다. 막상 모자를 줬는데 아깝게 줬는데 다른 구매자가 있었더군요. 하필 생일 선물 상점가 아하 4만원인데 선물 5만원을 주셔가지고 아쿠아마린도 아깝지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아깝군데 아크스테프 구매자가 있었는데 양보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이분을 또 어디서 주조주 찾은 저 상태가. 친구가 제일 급해 보여가지고 양보를 요청했습니다. 양보를 아니 이분은 지금까지 받아주었습니다. 나오던 정옵션 아크스테프 상점 손님이라고 주조주에게 했습니다. 넘겼고요. 남도 갑니다. 그의 서비스다. 패션을 보고 먼치는 들어오시고 삭갓과 허름한 망토를 주었습니다. 서비스까지 아크스테프를 사러 이상이 오셨는데 선물 물량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원석을 다 어마어마한 드렸습니다. 상점. 와우. 아크스테프 아크스테프를 1상짜리 나눔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두번더 아까 들어오셨습니다. 양보해주신 분께 아크스테프 교체와 1상 형님 1만원 형님은 받고 교체했습니다. 299에 드립니다. 다음 상점가 손님에게는 그냥 받았다고. 상점 가격에 하옵션 58짜리를 내가 진짜 드렸습니다. 돈을 준다는 거 친구에게 알아? 준다는 다크모닌도 상점가 5만 5천원에 드렸습니다. 아크스테프를 주신 분께 10만원을 다시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통점이 왜 이렇게 많냐 뭐냐. 하지만 저에게 아니 자꾸 나 레전드 에릭서와 주는데 파일과 이슬이 돌아오더군요. 왜 주는 거야? 해골방패 구매자가 왔습니다. 이상이 상점가 5만 원입니다. 15만원이지만 삼상 해골방패 삼상까지 16만원에 나오고 드렸습니다. 만원도 팔아도 이거 하얀 투구 포선도 없는데 하얀 서비스로 포선 받았습니다. 그냥 물약을 투구 주셔가지고 촉진대 두개 드린 거 소소하게 물약 두 개. 촉진대 두 개라도 드렸습니다. 물약 물약을 주셔가지고 소소하게 저도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12만 원 드렸습니다. 물약을 주셔가지고 신발이라도 신발 하나 하나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먼치의 최저가 상점이 종료되어 아이템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템도 다 정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아대가 필요할 것 같은 친구가 왔습니다. 아대의 구매자분께서 상점가에 넘겨주었나 봅니다. 먼치의 최저가 만물 상점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수익 300만 3273 매수, 지출 47만 400 매수, 오늘의 순이익 253만 2873 매수, 1회에서 9일차 총 매수 1350만 4641 매수입니다. 받고 안 받은 게 좀 제대로 정산이 좀 어렵다 보니 소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13일차 10시간을 더해서 114시간 메이플랜드의 13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